우리 지역에 가볼 만한 휴가지를 소개하는 여기 어때요 순서입니다. 오늘은 광주를 조금만 벗어나 서해안으로 달려가면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풍경을 볼 수 있는 영광으로 가보겠습니다. 김난희 캐스터입니다. 울망줄망 모여있는 섬과 웅장한 바위, 푸른 산 그리고 예쁜 꽃. 쉼없이 달려나가면 놓치기 쉬운 풍경들이죠. 속도를 낮추고 굽이굽이 코너를 돌 때마다 새로운 풍광이 눈에 담깁니다.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산책로에서 쉬어가는 여유도 필요합니다. 힐링이라고 하나 그런 것처럼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한순간에 눅눅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. 한나를 앞으로 세우고 오케이. 해와 바람이 좋은 날, 좋기 하루를 기다려야 반짝이는 보석을 볼 수 있습니다. 소금을 직접 모으고 담고, 아이들은 난생 처음 하는 체험이 그저 즐겁습니다. 책에서만 보던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하니까 애들이 더 호기심도, 가졌던 호기심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. 하루 한 번, 바닷물이 빠지면 지평선까지 펼쳐진 갯벌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험을 통해 친구가 신나게 놀아서 기분이 좋았고 몸에 부드러운 게 참 몸에 좋았어요. 삶의 여유와 바다의 깊은 향기를 찾을 수 있는 느긋한 여행 어떠신가요? 지금까지 김난희였습니다.